안녕하세요. 썬주부입니다. 오늘은 커튼을 달 거예요. 아이고, 주자분. 이렇게 위에. 이거는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요. 동대문 그쪽 가면 이런 거 이제 부재료, 부자재 이런 거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택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택배비 따로래요. 이게 길이가 길어가지고 택배비는 별도고요. 대략 8,000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고른 금색 골드링 큰 거고요. 이거는 이 작은 거에 들어갈 작은 링. 그리고 커튼을 잡아줄 집게. 낙엽 모양이에요. 이쁘죠? 그리고 대망의 집게. 짜잔. 대양입니다. 이 봉은 거실 커튼 봉은 좀 두꺼운 거, 이 블랙으로 했고요. 저는 이중 커튼 달고 싶어서 겉에 다는 커튼은 이 봉, 속 커튼은 이 커튼 레일 해가지고 이중으로 달 거예요. 그리고 얘네 부속품들도 따로 왔네요. 이렇게 못까지. 이거는 커튼 레일 부속이고요. 얘는 봉 부속품이요. 이렇게 이쁜가요? 그리고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태양 집게예요. 그리고 나뭇잎 집게예요. 이거 뒤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봉에 집게를 또 햇님도 봉에 걸면 이렇게 걸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골드에 빠져가지고 다 골드로 구입했어요. 커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이 커튼봉보다 하루 늦게 와가지고 빨리 못했어요. 짜잔! 짜증나니까 이거 꼽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또 꼽아줘서 왔네요. 오 마이 갓. 전 이게 너무 싫어요. 빵꾸 났어. 너무 이쁘다. 어떡해. 너무 좋아. 이쁘죠? 나만 이쁜가? 꼭 한복 치맛단 같이 생겼네요. 이 문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완전 제가 원하는 똑같은 스타일의 문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얻는 구입하게 됐죠, 얻는. 총 8마 구입했거든요. 지금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좀 땅에 끌리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한번, 두번 접으면, 두번 접으면 네 개, 네 장이 나오죠. 이걸 한 방에 재면 90. 90cm가 3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8마를 했습니다. 총 8마 맞게 왔고요. 이렇게 끈도 같이 왔어요. 오, 벽에 거는 고리도 같이 주시네요. 이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서비스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요거! 아, 이 커튼봉! 서비스로 고리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셨어. 힝! 다음부터는 서비스는 그냥 바로바로 받아오고, 이런 택배 붙일 거는 그냥 결제한 것만. 아저씨가 까먹으셨나 봐요. 이제 만들겠습니다. 고! 준비할 재료는요, 연필과 줄자, 그리고 드라이버? 저는 전동 기구가 있어서 저는 요걸로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게 방향 바꾸는 건데 이거를 눌러서 돌려보면 요게 이걸 꽉 잡아주는 여기가 벌어져야 얘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방향키를 바꿔서 여기 앞에를 잡고 벌어지죠?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넣어주고 근데 흔들거리잖아요. 반대로 다시 잡고 살살살 너무 세게 하면 확 되니까 이렇게 손이 확 돌아가니까 조심하시고요. 고정될 때까지.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제가 겉커튼은 아직 어떤 걸로 달아야 할지 결정을 못해서 오늘은 이렇게 속커튼만 달 거예요. 커튼 레일로 속커튼만 달 거예요. 이게 커튼 레일에 이렇게 보시면 먹을 거 아니야. 에이, 안 돼.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라. 먹을 거 아니야. 이게 먹을 건줄 알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이. 이렇게 보시면 커튼 레일에 이렇게 레일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를 바로 걸어서 찝으면 되거든요. 여기 요 뒤로. 뒤로 이렇게 찝으면 돼요.
저는 이 집게를 사용할 거예요. 저거 다 빼고. 벌써 딸깍 해놔 주셨네요. 여기에 대라고 써 있잖아요. 보이세요? 대. 대. 요 대가 이 커튼레일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늘어나는 애 있죠? 속 안이 좀 좁은 애. 걔는 작은 거 쓰시고요. 겉에 거큰 거는 대라고 써져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본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커튼을 한 번도 안 달아봐서 거기 사장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걱정이 되셨던 건지 이미 이렇게 감사하게도 껴놔 주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대 소가 있잖아요. 대소. 이게 레일이 늘어났다 줄었다잖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작은 레일 있죠? 작은 레일에는 소. 이렇게 겉에 중심 잡는 큰 레일은 대. 대 클립을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먼저 벽에 부착해서 나사를 박은 다음에 이 대자가 내 앞쪽으로 오게. 내 앞쪽으로 오게 놔두고,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해서, 끼울 때는, 여기 속 안쪽부터, 끼울 때는, 이렇게 해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꾹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일을 달기 전에 이 부속품을 먼저 벽에 고정을 해주세요. 이 대라는 글씨가 앞쪽으로 오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레일을 끼울 때는 뒤쪽부터 홈에 맞추고 아래를 꾹 눌러주면 딸깍 이 소리가 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소 글씨 잘 보고 해주세요. 그리고 얘네 간격은 60에서 80cm 정도 간격으로 못을 박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줄 자랑 연필로 체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달 거거든요. 어때요? 이쁘겠죠? 레일이 되게 좋네요. 아이고. 그럼 완성품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달러 고! 자, 보시면 봉 설치를 먼저 하기 전에 위치 선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봉 꼬다리? 봉 끝에 장식? 장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생각 안 하고 얘부터 달면 봉이 걸리겠죠? 잘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봉 먼저 벽에 붙여서 조금 띄워준 다음에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좀더 띄워서 고리를 이 정도쯤에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구멍 있잖아요. 나사 구멍.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커튼봉 고리와 레일 부속품 있잖아요. 이게 공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서로 붙지 않게 요 정도 보이세요? 요 정도 공간으로 떨어져서 어차피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 띄어서 붙일 건데 이렇게 지나가는 레일이 있으니까 간격을 두시고 붙여주시면 돼요. 레일 부속품의 거리는 처음 여기 점을 찍어준 지점부터 60에서 80 정도? 저는 80 간격을 주고 체크를 할게요. 이 대자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이게 앞으로 가게. 이렇게. 저쪽은 손이 안 닿으니까, 감으로, 아니, 이 정도 신랑 오면 해달라고 해야 되나? 바로 대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구멍 먼저 한번 뚫어주고, 대자 앞으로 오게. 이제 커튼 레일을 달아보겠습니다. 위에는 다 설치했고요. 하나, 둘. 총 5개 설치했어요. 길이가 저희 집 길이가 조금 짧아서 여기 홈, 안쪽 홈부터 먼저 끼우시고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됐죠? 이제 나머지 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귀도 안쪽 홈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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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이제 나머지 다 할게요.
갈게요. 요구리. 이쁘죠? 드디어 완성. 와우. 이쁘죠? 괜찮습니까? 너무 힘들었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쁘죠? 대박. 미쳤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샤랄라. 이렇게 땅에 닿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대박. 문양도 이래요. 우와. 셔링 이쁘게 잘 잡혔죠? 핀셋 안 꽂아도 이런 집게링, 이런 집게 부속품으로만 찝어도 셔링 괜찮게 잡혀요, 이쁘게. 예, 나머지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